오십시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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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이 구성을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. 네, 소문이 났더라고요, 여기저기서. 네. 그렇죠. 이 구성쟁이 있는 식당을 또 어떻게 알고. 펴지고 있는 건가요? 프라이팬? 전혀 지금 안 돼 있는데. 이거 불이 그렇게 안 오르지? 안 오르지? 켜져 있는 건가? 네. 된 건가? 오케이. 불이 중요한데요. 길들여진 후라이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게요. 힘들거든요, 사실. 네. 그건 특별히 저도 여쭤보고 궁금해서. 아, 이거요? 예. 버터가 이렇게 좀 발화점이 금방 되니까 타면은 아~ 다른데 이제 검은 물이 안 놀라게 하려고. 네, 아, 역시 고수십니다. 네. 저도 하나 배워가네요. 잔뜩 들어가야 돼. 불고기에. 한우. 네. 요리하는 과정이 다 보이니까 저희가. 그쵸. 그러니까. 근데 화일질이 한두 번 해보신 그런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아닙니다. 이게 뭐. 능수. 그냥 슥슥. 그러니까. 쉽게 쉽게. 원래 이제 전문가들은. 네. 거의 뭐 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쳐야 되는데. 이것이 그 유명한 윤석열의 각이다. 이야, 이걸 여기서 보네요. 거기 나오는 거. 야, 이쪽 각 완벽하다. 같이 드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? 이렇게 양을 많이 주시는 것 같겠어. 아니, 이 베이컨이 네. 저 익히면은 양이 줄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1인분이 맞는 거겠죠? 네네. 네, 저 2인분 같은 1인분을 네. 양이 엄청나게 컸네요. 집에 계신 아버님도 요리를 좀 하시나요? 아, 아빠가 자상하셔가지고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이제 요리보다 설거지 위주로. 설거지 그게 좀 중요합니다. 요새는 집에서 남자가 뭐 역할을 못하면 네. 어떻게 힘들어요?
맛있는데요? 맛있어. 아니에요.